에브리원 안녕하세요. 꾸준함을 잃지 않는 유치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 한 대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국산 대형 SUV 중에서 연식 대비 정말 가격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제 유치어때에서 최근에 정말 많이 찍으면서 많은 인기와 그다음에 많은 요청까지 있었던 차량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그 중에서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연식을 높여서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바로 쌍용의 G4X턴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오늘도 저렴하게 준비했고요. 바로 저희 요차업대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요차업대에서 준비한 금액은 1,990만원. 스펙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2019년 10월에 등록한 2020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1만 킬로 달렸습니다. 준수한 키로수와 중고차 성능 기록 부상 지금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쌍용의 G4X턴 2.2 4WD 마제스티 스페셜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등급도 상당히 높은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거기에 또 관리 상태 끝내주는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 차량 만나볼게요.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2020년형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차량과는 살짝 다른 연식 변경이 되면서 좀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런 그릴이 조금 더 디테일이 들어가고 입체감 있게 바뀌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라이트도 정말 큼지막하게 잘 들어가 있고 크게 흠잡을 부분 없습니다. 정말 연식이 좋기 때문에 그냥 신차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세이프6 6개월 1만 킬로 보증 적용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범퍼 컨디션, 뭐 본네트 컨디션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 휠 보시면은 크롬 휠로 반짝반짝하게 비치는 거 보이시죠? 네, 지금 휠 기스도 전혀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 또 타이어 컨디션까지 좋네요. 지금 거의 90%, 80, 90% 남아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 보시면 이것도 포트로닉 4륜구동 시스템 적용되면서 이렇게 포트로닉 배치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대형 SUV잖아요. 네, 대형 SUV답게 이렇게 사이드 발판, 제가 꼭 필요로 하는 이런 사이드 발판까지 들어가 있고, 위에 루프레일, 거기에 큼지막한 사이드 미러, 그 안쪽에는 4각지대 경보장치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틴팅 컨디션도 깔끔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도 보시면 뒤에 휠도 깔끔해요. 휠기스 전혀 없네요. 관리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뒷타이어도 앞 타이어랑 비슷하게 남아 있습니다. 거의 70% 정도 남아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도 보시면 테일램프 컨디션도 깔끔합니다. 깨진 부분도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렉스턴 큼지막하게 배치까지 잘 터 있고, 그 다음에 G4만의 요 엠블럼도 이렇게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지금 디테일도 깔끔한데요. 후방 옵션은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 요 차는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당연히 전동 트렁크 들어갑니다. 전동 트렁크 열었을 때는 개방감 끝내주는, 거기에 공간성 어마무시한 트렁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2열 시트 폴딩까지 되거든요. 폴딩을 했을 땐 더 널찍한 공간성과, 그 다음에 그 이 아래쪽에는 더더욱더 좋은 수납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의 분리를 할 수 있는 공간성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버튼 하나로 잘 닫히는 전동 트렁크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또 이쪽도 보시면 여기도 지금 외관 컨디션 반짝반짝합니다. 이 차량 그 다음에 상품화 작업하고 들어온 지 별로 안 돼서 지금 따끈따끈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 휠 컨디션, 타이어 컨디션까지 뭐 하나 흠잡을 부분이 없는 깔끔한 G4X턴 차량 또 2,000만 원 안 넘게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공간성, 실내 옵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실내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일단 실내 청결도 면에서도 합격입니다. 일단 담배 냄새가 안 나요. 담배 냄새도 안 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지금 실내 컨디션도 정말 잘 관리하면서 탔다는 게 좀 느껴지는 차량이고, 이 차량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시동부터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도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이 차는 이제 옵션을 설명드리면 운전석 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 전동 시트 들어가요. 그 다음에 G4X턴 차량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조수석 쪽에 이 전동 시트 빠지는 차량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정말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전동 시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운전석에서도 조수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젠틀맨 스위치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로 보시면 이쪽으로 가서 ECM 하이패스룸 미러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보시면 블랙박스도 앞뒤 투 채널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또 그 다음에 일체형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핸들로 넘어올게요. 핸들로 와서 핸들 보시면 핸들도 손태탄 흔적이 안 느껴지죠. 네, 관리 너무 잘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쪽에 트립창 컨트롤 버튼, 그 다음에 이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온 오프 버튼과 그 다음에 세팅 버튼까지 깔끔하게
마이크만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시면 핸즈프리 기능, 핸들 열선, 거기에 음성 인식 버튼, 볼륨 버튼, 모드 버튼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핸들 살짝 돌려서 예, 렉스턴 이쪽 보시면은 사각지대 경보장치, 그 다음에 220V 단자, 다운힐 어시스트와 그 다음에 전동식 트렁크 버튼까지 이쪽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키로스 116,939km 달린 차량입니다. 준수한 키로스, 그 다음에 지금 경고등 들어온 거 전혀 없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으로 넘어와서 중간 보시면 디스플레이 창 또 정말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편보다도 예, 조금 더 큰 예, 그런 디스플레이 창이 들어가 있고 그 안쪽에 순정 내비게이션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진 놓게 되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화진 좋게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 조석, 통풍 시트 그뿐만 아니라 열선 시트 기능까지 옵션 정말 꽉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기어 노브, 예, 기어 노브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잘 들어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또 아무래도 사륜구동, 예, 사륜구동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요 조거 버튼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가해쪽에 오토홀드 기능,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군더더기 없는 옵션까지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옵션까지 출중한 요 G4X턴 차량 가성비 좋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뒤로 넘어와서 널찍한 뒷자리 공간도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2열 한번 앉았고요. 2열 공간성 전혀 나쁘지 않아요. 진짜 확실히 대형 SUV답게 널찍한 예,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살짝 제 등받이가 좀 세워져 있잖아요. 아무래도 예, SUV 와, 어디까지 넘어가요? 정말 많이 넘어가네요. 예, 이쪽도 한번 예, 이 정도까지 누워서 갈 수 있습니다. 정말 편안하네요. 이렇게까지 리클라이닝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시트 포지션 맞춰가지고 앉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에도 도어 쪽에 열선 시트 기능 들어가 있어요. 열선 시트 기능, 그 다음에 여기 중간으로 보시면은 USB 단자랑 그 다음에 220V 단자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캠핑을 하시거나 뭐 레저 활동을 할 때 이런 뒷자리에도 편의 옵션까지 있기 때문에 운전석, 그 다음에 조수석만 신경 쓴 게 아니라 뒷자리까지 뭔가 패밀리 SUV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실내 공간성과 옵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컨디션 좋은 G4X 차량 실내 공간 살펴봤고요. 이제 나가서 엔진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세이프 6, 6개월 10,000km까지 보증받을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총평에 앞서서 엔진로 한번 열었는데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일단 지금 실내에 에어컨까지 다 틀어놨거든요. 근데 라디에이터 소리도 없을 정도로 정숙하고요. 지금 엔진 미션 컨디션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량 이렇게 엔진룸까지 전체를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스펙까지 설명드릴게요. 2019년 10월에 등록한 2020년식 모델입니다. 거기에 주행거리 116,000km 달렸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쌍용의 G4X턴 2.2 4WD 마제스틱 스페셜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가격적으로는 정말 메리트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오늘도 2020년식 보증까지 받을 수 있는 G4X터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1,990만원입니다. 네, 1,990만원, 2,000만원 안 넘는 선으로 최대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 위에 보신 저희 요차 어때 대표원에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 차량도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니까요.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마시고 저희 쪽으로 연락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아래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시는 저희 대표원에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도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제가 준비한 G4X 차량 네, 재밌게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독 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제발 한 번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리뷰,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 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